할 일은 많은데, 즉 원하는 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 다 할 수는 없고, 일단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것부터 먼저 하시고요. 나머지 일들은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. 빨리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하시는 일이 더 잘 되실 겁니다. 근데 그 사람인지라 가위로 싹 잘라내듯이 잘라지지는 않습니다. 킵해두세요. 언젠가 때가 오게 되면 하게 됩니다. 물론 때가 안 올 수도 있어요. 그럼 그거는... 안녕하세요, 빨간고래입니다. 오늘은 올 봄에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아서 보여드리는 브이로그를 할게요. 이거는 저의 컬러링 키트로 그린 그림인데요. 마지막에 바니쉬 어떻게 바르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바니쉬 바르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. 컬러링 키트 안에 이렇게 두 칸으로 된 바니쉬가 들어있어요. 붓도 있고요. 제일 큰 붓으로 골라주세요. 캔버스에 물감이 완벽히 마르면 발라주세요.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손에 묻지는 않는데요. 그래도 하루 정도 완벽하게 굳도록 잘 두시면 됩니다. 쉽죠? 원래 바니쉬 사면 이제 큰 통으로 사야 돼가지고 칠하고 나면 늘 남아요. 근데 이거는 딱 한 번 쓸 용량이 들어있어서 간편합니다. 여러분, 컬러링 키트가 예상외로 많이 나가서 무척 놀랐어요. 감사합니다. 후속작도 계속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해요. 여기는 이 컬러링 키트를 만든 회사인 We Make Painting이에요. 회의하러 왔어요. 이제 샘플은 다 나왔는데요. 이제 수정이 좀 많이 들어가요. 컬러도 다시 고르고 이제 도안 수정도 좀 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출시를 할게요. 핑크캣은 이제 6월 중으로 출시를 하고요. 이 초록색 그림은 여름과 가을 사이에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미정입니다. 다 된 것 같은데 빨리 출시를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제가 이거 수정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건 제가 작업실에서 직접 컬러링 해보면서 이제 수정해야 할 것들을 체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게 다 제가 체크한 수정사항입니다. 이거 디자이너님께 넘기면 아마 올해 출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. 이거 다 새로 다시 그리는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아니면 이참에 사표내시고 도망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도안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. 지금 이제 수정된 걸로 공장에서 제작 중이고요. 샘플이 나오면 이제 이상이 없는지 이제 확인하면서 컬러링을 다시 해보거든요. 그 과정 한번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것 때문에 위메이크 페인팅에 직접 가서 회의를 했고요. 이 회사에 오니까 이게 직접 칠해놓은 그림들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. 작품 정말 많죠. 이거 다 컬러링 키트예요. 이거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많으시대요. 정말 잘 칠하셨죠. 이게 면이 작아서 이걸 다 어떻게 칠하나 싶은데요. 어렵진 않아요. 제가 직접 칠해보니까 면이 작고 많을수록 디테일이 쩔고 희열이 있습니다. 제 컬러링 키트는 이런 거에 비하면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. 쉽고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. 와, 이거 엄청 잘 칠하셨네요. 굿즈이즈굿 페어가 지난 3월 서울 세택에서 열렸었어요. 이런 페어에서는 세미나도 함께 하는데요. 저는 이 세미나에 연사로 참여를 했습니다. 굿즈이즈굿은 문구 페어예요. 이번이 1회 첫 전시입니다. 분위기는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랑 비슷했고요. 세미나실은 행사장 안에 있었어요. 저는 시작하기 30분 전에 여유있게 도착을 했습니다. 세미나 주제는 내 그림으로 굿즈를 만들어서 페어에 참여하는 노하우였어요.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기운을 받았습니다. 세미나하고 후기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. 여러분 감동이에요.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후기도 감사합니다. 이런 페어에 오면 제일 좋은 게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. 오늘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작업체 분들도 꽤 계셨었어요. 휴앵고라는 회사에서 나오셨더라고요. 저에게 가격표를 주고 가셨는데요. 집에 와서 보니까 이 가격이 매우 저렴하더라고요. 광고는 아니에요. 저도 아직 주문을 안 해봤어요. 저도 샘플을 한번 만들어보고 괜찮으면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갈게요. 남들처럼 오랜만에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후에 집에 들어가니까요. 뭔가 생산적인 하루를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. 아이고 좋아, 엄마 오니까 좋아. 파이팅. 우리 베티. 베티 건 없는데.
이날 페어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외주일을 받아야 하니까 외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되겠죠. 근데 이것과 별개로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죠.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그림을 올리는데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그냥 올리면 조회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타일에 맞게끔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웹 포트폴리오에는 또 아카이브 형식으로 또 그림을 올려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니까 시간이 안 나죠.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할까요?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.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면 둘 다 해야겠죠. 그리고 이 밖에 더 원하는 게 있으면 더 해야겠죠. 근데 이렇게 대답을 안 드렸어요.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둘 다 해야 하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. 둘 다 하든지 하나는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일러스트레이터 초창기 때 외주일을 주로 하던 일러스트레이터였어요. 그때는 저는 웹 포트폴리오를 주로 올렸었어요. SNS보다는 웹 포트폴리오를 올려야지 외주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웹 포트폴리오를 주로 하고 SNS는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. 시간이 없으니까. 근데 그걸 알죠. 이제 SNS도 잘 해야 되는 거를. 그래서 속 타는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. 할 일은 많은데 즉 원하는 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 다 할 수는 없죠. 그래서 속상하시다면 일단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것부터 먼저 하시고요. 나머지 일들은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. 빨리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하시는 일이 더 잘 되실 겁니다. 고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책하게 돼요.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네? 자괴감 들고 우울해지거든요. 우울은 무기력과 절친입니다. 쌍으로 같이 와요. 그래서 원래 잘 하고 있던 일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근데 그 사람인지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서 가위로 싹 잘라내듯이 잘라지지는 않습니다. 미련처럼 남아서 잊으려고 해도 문득문득 떠오를 겁니다. 그런데 이거를 미련이라는 이름 대신에 굿 아이디어라는 이름표를 달아두고 킵해두세요. 언젠가 때가 오게 되면 하게 됩니다. 물론 때가 안 올 수도 있어요. 그럼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. 대부분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못하는 이유가 실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.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시간은 원래 없어요. 시간을 못 낸다는 말은 나의 귀한 시간을 쪼개내어서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.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져요. 그럼 그 일을 할 때가 온 겁니다. 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? 오늘도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죠.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점심 했어요. 쌀국수도 먹고 2차로 케이크를 부시러 왔습니다. 친구랑 예쁜 곳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수다를 한참 하고 그냥 헤어지기는 좀 아쉬워서 3차를 갈까 하다가 딱 아쉬울 때 헤어지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3차 대신에 케이크를 싸서 해산했습니다. 돌아와서 그리던 그림을 그렸습니다. 봄이 가기 전에 벚꽃 구경해서 너무 다행이에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 좋은 여름 보내세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